PD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좋아하는 채널 PD 체험? 네. 살짝 이렇게 반 셔터를 누르면 인스타그램 하나 둘 셋! 예쁘다. 이게 썸네일이죠. 여기서 어떻게 더 재밌게 하지? 아, 바쁜데 지금 다 이게 나 저번에 편집해보고 싶다 했잖아요. 아, 그쵸. 아, 근데 왜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조만한 채널에 PD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조회수 5 나와도 괜찮아요. 준비한 게 있어요. 어허? 웰컴 키트. 아, 이거 다들 하는 거. 오. 요, You are Christian star here. 너가 여기 스타다. 오. 아니, 저는 이렇게 입사를 안 해봤으니까. 샌드박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안 보잖아. 있을 때 안 봤잖아요. 이거 뭐 다 안 보잖아요. 아, 신선은 이렇게 입어요? 아, 여기 복장 자유로운 회사예요. 맞아요. 피디님도 자유롭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라떼는 안 돼. 그리고 업무를 보려면은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아, 다들 하나씩은 또 필요하니까. 인크레디블, 대단한 거잖아요. 간단하게 좀 좋긴 한데. 관계자들. 아, 오셨구나. 저도 이제 이거 있으니까 저 다시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 오늘도 편집해야 할 게 산더미네. 이렇게 하면 되나? 다들 바빠요, 지금. 다 이렇게 하느라고. 저도 바빠요. 오늘 편집본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거 보시면 조나단 프로듀션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 1등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What's on my desk office? 아, 오피스 데스크. 이해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어, 근데 되게 가볍다. 이것만 가벼운 줄 알았는데 얘가 더 가볍네.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와우, 너무 세련됐는데? 에이수스 젠북. 되게 모던한 느낌. 따로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친환경이잖아요, 또. 이건가? Nope. 이거 왜 쓰는 거지? 아,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편한데? 오, 나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게 모델이 이뻐. 좋은 걸로 주셔가지고 아마 어마어마한 PD가 되지 않을까. 정말 좋아하죠. 1위에 사수가 한 명 있어요. 사수 누구세요? 어? 아, 제가 알기로는 사수가 그 배현석 PD님 오기 전이셨던 오늘 제가 일일 전담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있어서 고수인 게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크게 할 일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요. 아, 썸네일 중요하죠. 저희가 쇼츠도 만들 거예요. 쇼츠. 카메라 직접 들고 인서트도 촬영할 거고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 거예요. 좋아요. 저는 제 신입이니까요. 맞아요. 오늘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 콘텐츠가 오늘 촬영 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촬영한 거를? 네. 여기서 즉석에서 촬영할 거예요. 오!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데? 아다님, 오늘의 그 컨셉과 주제에 맞춰서 한번 막내 PD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막내 PD의 느낌은 어떤 건가요, 혹시? 아, 힘들어. 아, 다시 맥도날드로 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아요. 그럼 이제 이미지 옆에 맥도날드 로고를 하면 삽입하면 돼요. 대박이네요. 근데 맥도날드랑 에이시스랑 상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제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조나단 신규 콘텐츠 회의가 있었거든요. 아, 그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거 하고 올게요. 나머지 썸네일은 다른 썸네일 보면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썸네일을 만드는지 한번 보고 저도 적용을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이제 PD니까요. 썸네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구나, 썸네일을. 예쁘다. 아, 잠깐. 개, 시, 쥬. 이야, 진짜 이게 썸네일이죠. 다른 영상은 없을까요?
진짜 화질이 되게 진짜 좋네요. 제가 지금 지킴 진짜 앞에서 찍는 것 같아요. 이게 썸네일이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똑같네요? 아니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를 봤는데 제가 하는 게 맞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제가 추가할 거는 그냥 노트북을 좀 추가해서 괜히 받은 게 아니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퇴근하기 전에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촬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좀 바쁜데. 근데 지금 가야 돼가지고. 아 지금 가야 돼요? 네네. 저 노트북 챙겨서 일단 내려갈게요. 아 네. 네. 아 바쁜데 지금 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노트북을 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찍을 수 있는가. 이걸로 이제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근데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살짝 이렇게 반 셔터를 누르면. 선배님 오늘 처음이에요? 이거 배치부터 네. 해볼까요? 아 배치하죠. 지금 모든 빌딩이 약간 모던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 배경 자체가 이미 뭐 현대잖아요. 사실 이 뒤에 배경이 우리가 너무 선명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다. 오 좋아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제 거 좀 작은 느낌이어서 실례가 안 된다면 카메라를 좀 혹시 빌릴 수 있나요? 잠깐 빌릴게요. 잠깐. 카메라 더 쓰기 어려울 텐데. 더 쓰기 어려워요? 한번 써볼게요. 오. 와 따뜻해. 그 얘 약간 얘가 산책하고 그러니까 밖을 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산책하는. 네. 이렇게 다 하는 모습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열어주세요. 죄송한데 그 반지가 좀 거슬리네요. 저 반지 하나 빼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블링블링하다는 느낌으로 왜 선명하고 다 좋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요? 네네네네. 인스타그램 하나 둘 셋. 에코 블링블링. 블링블링. 아 좀 좋은데요? 나만 좋구나. 제가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을 좀 살려야 되니까 이게 180도로 이렇게 펴진다.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거든요. 이것도 또 좀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갈게요. 어머나, 거기까지 접히니? 네, 저는 그 인서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돌려드릴게요. 예, 아니 뭐 그냥 잘 어울리시는데? 나방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또 할 일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어떤 거 있어요? 오늘 처음 날인데 오늘 네네네. 어떤 게 이제 아까 쇼츠 편집 해보고 싶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살짝 하고. 아 알겠습니다. 편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삼겹살 먹방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삼겹살 먹방. 아, 이 8분짜리 영상을 1분으로 만들 거예요. 8분을 1분으로 만들어요? 네. 영상을 잘라야 되잖아요. 네. C를 누르면 이렇게 자르는 가위 모양이 나오죠. 네. C를 누르면 가위에 이름 C절.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제 계속 보시면서 컷컷 쳐내고 1분 안으로 만들면 돼요. 오케이. 전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왜 이렇게 회의 돼 계속? 굉장히 많이 바빠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요거 작업하고 계시면 돼요. 네. 종일 회의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아까 얘기했던 게 C가 가위. C죠. 이거 들고. 여기서 어떻게 더 재밌게 하지? 나단님, 다음 주 촬영 답사를 가야 돼가지고. 그것만 하고 저희 퇴근하면 될 것 같아. 7시에 누가 접시잖아. PD야, PD. PD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저 PD라서 제가 편집할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오게 할게요. 원래 7시에도 답사 가나요? 제가 PD가 아니라. 아. 날씨가 좋네요, 그쵸? 진짜로. 뭐야? 도망에 추적하던 노트북 달리기를 할 때도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ASUS ZenBook S13 OLED